미국 미시간주의 헬리포드 박물관에는 세계대전을 비롯해서 각 세대별로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오락물 생활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전시관에 붙여진 이름은 그때의 당신의 역할 이런 내용인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역사의 때를 선택하여 살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내가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 내게 다가오는 그런 현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곳에 나를 둔 이유, 이 시대에 나를 그곳에 세워둔 이유,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이 가치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임 받는 것을 비전이라 그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인생의 마지막 코너에 몰렸던 한 젊은이가 여호와 신앙과 열정과 의로무장하고 아름다운 뜻을 세우고 나섰지만, 많은 피해를 당하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했을 때에 400명의 무리가 그와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초석을 놓게 되어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철저하게 보잘 것 없는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다듬어 나가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다이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반역자같이 생각하여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군대를 동원하여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돕는다는 것은 사울 왕에게 발각되는 날이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2절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 모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처 받은 사람, 상처 받은 사람이 다 다윗 세계로 모였는데, 여러분 우리도 상처 받은 사람 이렇게 한번 대해 보면요,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자꾸 내세웁니다. 손해본 경험, 아픈 경험, 배신당한 경험, 살기가 힘든 온갖 경험을 다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죽기 살기로 막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옵니다. 환란을 당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환란을 당했는지 알수 없지만은 사울의 통치 아래 많은 환란을 당했을 텐데 모든 환란 당한 자들 그 온갖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빚진 사람들, 경제적인 파산을 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에 한번 시달려 보셨습니까? 빚진 사람들은요. 휴대폰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휴대폰이 오게 되어지면 겁이 난다고 그래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이 빚에 쫓기게 되어지면 살 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빚진 사람들 예그 다시 이야기하면 가난과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고아나 과부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란을 당하고 경제적인 파산을 당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위세계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뭔지 모르게 자기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그가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힘든 그런 고비들을 많이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물어봤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 자, 말없이 고개만 끄덕끄덕. 예. 네. 알우리지 집사님 상처 안 받았는가 보다. 고개를 안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다. 고개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 우리는 상처 받은 사람이고 상처 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과 융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까, 무슨 말을 할까. 그러니까 융화가 안 되고 다툼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 환란을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원통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왔는데, 다윗이 이렇게 맞추기 어려운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돼 가지고. 희망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들이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을, 본문만을 보면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바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편 57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재앙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다윗 앞에 줄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굴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달라 불상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에게 잡히는 날에는 처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들키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능한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달라고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다윗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떤가 57편 4절에 보니까 사나운 사자 무리 가운데서 내 던져진 것 같고 불구덩이 속에 누운 자와 같다. 여러분, 맹수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웅글거리는 그곳에 던져졌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금방 사자밥이 되는 것이죠.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다.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금방 온몸에 화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런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희한하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는 흔들리지 않게 됐다고 했습니다. 10편 57편 6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거물을 치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들이 오히려 빠지고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온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둘람 굴에서의 체험을 10편 57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일 식량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거쳐할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쉽게 다윗이 사울에게 발각이 되어서 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들을 무조건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동고동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공동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들이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고 전부 다 상처입은 사람이고 뾰족뾰족한 사람이지만 은 여러분 저들을 한 덩어리로 모은 것은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비전이 있는가 같이 고생할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저는 새해를 들면서 지난주일까지 신약교회 공동체를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둘람 희망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환란을 당한 사람이고 빚진 사람이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모아서 희망 공동체로 만들었던 이 다윗을 살펴보면서 금년 한 해에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처럼 우리 모두가 한번 멋진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보겠다 이런 뜻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저들은 대제사장, 장군, 군대 장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곳에 모여서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을 만들어 내는 그런 희망공동체 아둘람굴 동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을까? 한 가지 놀라운 비결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주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에서 품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신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제대로 달수를 채우고 태어나기를 원하는데 가끔씩 일찍 나오는 조산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나오게 되어지면 참 건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대학병원의 소아과에서 37개월 전에 태어난 조산아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두 개의 조산실이 있었는데 A조산실, B조산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A조산실에서 있는 아이들은 B조산실보다도 회복이 빠르고 체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건강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인데 A 조산실에 있는 아기들이 빨리 회복되고 근기 체중도 늘어나고 B 조산실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연히 연구원이 한 간호사가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 조산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성격이 매우 밝고 아기들에게 애정을 표현해 주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 <laughs> 조산나실의 간호사들도 실력은 좋지만 그들의 태도는 항상 직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면 의사와 간호사들을 만납니다 어떤 의사와 간호사는 정말 애정을 갖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 칠곡의 안과에 이렇게 정충일 안과를 제가 가는데 제가 가게 되었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37일 만에 오셨습니다. 52일 만에 오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져요. 아침 저녁으로 목사님이 이 약을 넣으시면 되고 이렇게 눈 떨림 현상이 있거든 커피를 일주일 동안은 끊으시고 목사님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힐링이 되는 것을 봐요. 간호사들도 어떤 병원의 간호사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이리로 오세요.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아주 이렇게 친절한데 어떤 의사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간호사도 굉장히 투명해요. 우리 교회 간호사들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간호사들은 다 밝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좋지만 직업적인 사람들. 그래서 실험을 하던 연구원들이 간호사들의 말이 정말 맞는가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 조산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하루에 15분씩 어, 세번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기들을 어루만져주도록 업무 지시를 내렸고 다른 조산실에 있는 그 간호사들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 말도록 지시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15분씩 하루 세 번씩 어루만져주는 그런 아이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체중이 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A 조산실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그게 오히려 더 낫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실험에 참가한 간호사들이 의사가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그냥 업무적으로 옮긴 사람들은 만져주지 않는 것보다 만져주는 게 낫지만은 애정을 갖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A 조산실의 간호사들은 정말 아기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아이를 만지면서도 눈을 쳐다보면서 만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마음과 몸과 정신에 병이 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자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이 내 영을 만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하나님이 터치가 있어야 돼요. 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에는 한 마리 쥐만 놓고, 두 번째 장소에는 다섯 마리의 쥐를 놓고, 또세 번째 장소에는 다섯 마리의 쥐를 놓고, 사람이 자꾸 만져주도록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 마리의 쥐가 있는 거는 이 쥐는 600일 정도 살다가 죽을 거예요. 다섯 마리 쥐 쥐끼리 모여 있는 거는 700일 정도 살았고요. 사람이 자꾸 만져주고 사람이 자꾸 관심을 가져주는 쥐는 950일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한 인간이 만져주고 함께 놀아줬더니. 이 쥐들은 다른 쥐에 비해서 뇌신경 세포의 가지들이 많이 뻗어나와서 섬세하게 자랐고 뇌의 무게도 훨씬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물도 이러한데, 사람이야말로 두말할 것도 없죠. 지금 한국에서는 각계에서 미투 운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고유의 정마저 사라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오래간만에 온 사람들은 막 손을 잡는데 어떤 자노님이 제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몽사님, 자문하면 미투에 걸립니다.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또 손이 내밀기가 쭈쭈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베트남 여자와 한국 여자가 이웃이 돼가지고 등산을 같이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늪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마침 근처 지나가는 등산객을 보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황급히 달려온 등산객이 베트남 여인부터 덥서 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자는 가만히 구경만 하고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왜저 여인은 구해주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등산객이 하는 말이 한국 여자는 손만 잡아도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파서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적으로 만지는 건 괜찮아요. 옆 사람하고 한번손한번 잡아 봅시다. 사랑합니다. 같은 동성끼리는 안아도 괜찮아요. 한번 안아 보세요. 남들이 뭐안 보는데 이성계 아는 게 문제지, 그죠한번 안아 보세요. 안아보면요. 뭔지 모르게 우리 마음이 분노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 아내라카이 우리 자노님 둘이 모여있어뚝 뭐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참 안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킨십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 스킨십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 깐난 아기를 마사지해주면 다른 아이에 비하여서 50%나 더 빨리 자란다고 해요. 피부 접촉이 어린아이의 발달, 두뇌 발달에 큰 효과가 있고 정서 안정에도 도움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신체 접촉이 부족하면 지능지수도 낮아지고 성장한 후에도 적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온갖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접촉결핍이 암이나 난치병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의학자도 있는데 실제로 6.25 전쟁 당시에 많은 고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갔는데 나중에 연구한 결과 접촉 결핍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부부끼리 친구끼리 접촉을 하고 안아주고 서다듬어주면 정서도 안정이 되고 면역력이 증가, 증가되어지고 난치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살맛 나는 거. 살 맛이 뭡니까. 살과 살이 자꾸 부딪혀야 이게 살 맛이 나거든. 그래서 부부나 그 다음에 같은 동성은 할수 있는 대로 자꾸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손 잡아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세속화되고 개인화되면서 하나님과의 접촉,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과 나만의 시간, 하나님과의 접촉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사람의 접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픔을 털어놓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같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목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고독하고 외톨이가 되어 갑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호소하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불화와 갈등 혹은 기르기 가족이 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다 보면 남남과 같이 외롭게 되어집니다.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 젊은이들 가운데서 이제는 혼자서 사는 은둔족, 외톨이 정우군.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뭐 이런 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는 부끄러운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벌이로 부모들이 돈 버는 것은 좋은데, 어린 자녀들을 시설에 맡겨버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안아주지 않으면 부모들도 너무 피곤하니까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충분히 만져주지 못하니까 정신과 육체에 병드는 아이들이 늘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접촉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많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접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져 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만져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만져 주심으로 다시 사명을 얻어서 힘을 감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간가에 기도하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만져 주셨고 바벨론 얼레강가에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만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임만우엘입니다. 임만우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 주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우리를 만져주신 현장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 살을 통해서 우리를 접촉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의 터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모든 병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개국 60주년을 앞두고 새 사옥 건축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합니다. 40년 된 낡은 건물을 전면 개조해서 첨단 방송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새로운 사옥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CBS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송 선교에 힘써왔고. 이단과 싸우는 사역에서도 앞장서서 한국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대구 c 에서 사옥이 멋있게 건축되어서 선교의 사명, 언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건축 헌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 지역 426-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